자, 보이시나요? 이 티셔츠는 아마 제가 2년 전쯤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 리우아의 무지 티셔츠거든요. 자세히 보면 4개 때도 많이 타고 이제는 뭐못 입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세탁을 하면 또 지워지고 입을 수도 있고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입을 수가 있는 그런 티셔츠거든요. 사실 이런 무지 티셔츠는 뭐 1년만 입고 다시 사는 거지라는 그런 인식이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짧게는 2, 3년, 길게는 3년, 5년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무지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무지티의 고급화라고도 생각하지만 요즘은 저렴한데도 정말 잘 만듭니다. 특히 이번에 무지 티셔츠를 13점을 다 입어보면서 느꼈는데 어떤 브랜드는 3년 전에 전개했을 때랑 좀 가격이 굉장히 비슷한데 와, 만원대 티셔츠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생각이 됐던 브랜드도 있고 무지티인데 이 가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던 브랜드도 있었고 아무튼 오늘은 무지티 14점 리뷰입니다. 확실한 건 제품마다 가지고 있는 그 소비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제가 직접 입어보고 느낀 그런 솔직한 감정들 그런 느낌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 자신한테 어떤 것이 어울릴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골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쿠어 수피마 코튼 유넥 티셔츠입니다. 작년에 그 자외선 아이템 월드컵을 했을 때 제가 1등을 줬던 아이템이기도 한데 뭐랄까 적당한 두께감과 가볍게 몸에 감기는 느낌이 좋은 약간 그런지한 맛이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거기다 넥이 비교적 깊은 유넥이라 이렇게 목걸이 레이어하기도 좋고 뭔가 갑갑한 크루넥과는 다른 좀 시원한 맛이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저는 화이트랑 블랙 컬러는 이미 작년에 많이 구비해뒀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이비 컬러로 갔는데 이게 진짜 어떠한 팬츠에든 다 잘 어울리지만 너무 슬림한 바지보다는 저처럼 살짝 여유 있는 테이퍼드 핏의 팬츠와 매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여름에 쿨해 보일 수 있는 티셔츠다. M 사이즈 기준 기장은 71.5cm지만 체감 기장은 좀 더 짧은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는 에이코로스 에센셜 반팔 티셔츠입니다. 아마 오늘 보여드리는 무지티치고는 튀지 않는 디테일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아이템일 거예요. 이게 일단은 어깨 라인이 레글런이고요. 그래서 숄더 라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또 사이드 슬릿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겹쳐진 상태라 착용했을 때 슬릿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느낌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백판에는 시그니처 리벳도 있고 이렇게 좀 잔잔하게 포인트가 되는 요소가 많은데 그래서 단품만 착용해도 룩이 심심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평소 좀 무지티에 대한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은 이 아이템으로 한방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가격도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한 5, 6만원대 팔아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M 사이즈 기준 기장은 74cm지만 체감 기장은 71cm 정도였어요. 실제로는 더 짧게 느껴집니다. 유니클로 에어리즘 오버사이즈 크루넥. 에어리즘이라는 타이틀을 건 만큼 그 원단 자체에서 좀 냉감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또 원단도 굉장히 탄력이 있고 넥의 넓이는 딱 보통 정도로 적당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L 사이즈 기준 기장은 72cm인데 소매는 조금 긴 느낌이에요. 진짜 오브 느낌이 날 정도로 개인적으로 이전에 유니넷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좀 워싱감이 있는 코튼 티셔츠보다는 이 원단이 확실히 시원하기도 해서 타 브랜드의 그런 티셔츠들과는 확실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좀 소매가 긴데 핏이 이뻐요. 그리고 와이드 팬츠랑 진짜 매치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무텐다드 오버사이즈 크루넥 반팔입니다. 이게 이제 원단감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약간 워싱을 거친 것 마냥 빈티지한 좀 컬러감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면폴리라 좀 구김이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는 그런 티셔츠였는데 정말 좀 가격 대비 원단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텐다드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다 좋은데 소매 실루엣이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바깥쪽으로 뜬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소매 라인만 좀 더 입었으면 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할 말은 없다. S 사이즈 기준 기장은 68.5cm로 저한텐 딱 저스트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핀 골드라벨 세미 오버핏 크루넥입니다. 골드라벨은 뭐랄까 약간 뭉글뭉글한 그런 착용감이 있거든요. 뭔가 굉장히 튼튼한 느낌이 나면서 또 과하지 않은 세미 오버핏. 요즘 사실 시장에 굉장히 과한 좀 오버핏의 그런 티셔츠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핏이 좀 희소성도 있고 좀 스탠다드하게 좀 저스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티셔츠이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5, 6년 전만 해도 이 유핑이 좀 다이마루 신에서 거의 뭐 독보적이었는데 워낙 잘 만드는 브랜드들이 많아지니까 이 아이템 이 브랜드가 베스트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당연히 지난 지금 입어도 만족이 될 정도로 이 아이템 유핑의 저력이 느껴지는 무지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뭉글뭉글하면서 탄탄한 티셔츠. 기장은 L 사이즈 기준 72cm였는데 제 기준 체감 기장은 70cm 정도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텐션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에드와르드 애니원 오버핏 반팔 티셔츠입니다. 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일코르소와 마찬가지로 가격 대비 아주 잘 나온 티셔츠 중 하나입니다. 원단이 모달이 들어가서 중량감이 조금 있음에도 찰랑거리는 느낌이 있고 특히 어깨에 드랍 패턴이 가장 이뻤어요. 스타일 제약 없이 캐주얼한 팬츠랑도 다 얹어지고 진짜 좀 만능 티셔츠입니다. M 사이즈 기준 기장은 70cm인데 제가 페이프에서 착용하기 아주 좋은 기장감이었어요. 가성비 짱.
일곱 번째는 로맨틱 파이어리츠의 세미 오버핏 티셔츠입니다. 약간 유핑과 비슷하게 좀 뭉글뭉글한 느낌이 있지만 텐션은 조금 덜한 느낌입니다. 제가 느낀 장점이라면 체형 보완이 확실하게 되고요. 어깨가 떨어지는 소매 실루엣도 아주 이쁘게 떨어집니다. 좀 워낙 오랫동안 티셔츠를 전개한 브랜드라 확실히 옷을 만드는 패턴이 아주 아주 완성도가 높습니다. 또 이제 저처럼 정 사이즈를 착용해 주셔도 좋고 업사이즈를 해도 굉장히 이쁠 것 같은 티셔츠였는데 미디움 사이즈 기준 기장은 70cm로 역시 베이프하기 좋은 기장감이었네요. 자, 여덟 번째는 주황 오므 더블 실크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는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템 중 가장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원단을 가진 아이템이었어요. 실크 양면 원단으로 실제로 촉감도 좋고 유려한 느낌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런 어깨 실루엣 덕분에 체형 보완이 어마어마하게 되지만 그만큼 어깨 라인이 너무 넓어져서 살짝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상쇄할 만큼 원단이 굉장히 고급지고 특히 이 카키 컬러의 발색이 아주 이쁩니다. 지금 와이드 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슬림한 팬츠에는 다소 안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S 사이즈 기준 기장은 72cm로 여유 있게 베이프하기 좋았네요. 자, 아홉 번째는 브라운 야드 원데이 티셔츠입니다. 부야의 티셔츠는 제가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런 좀 잘 나가는 브랜드가 만드는 티셔츠는 어떨까 이런 좀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일단 이 아이템은 소매가 넓게 퍼져나가는 오버핏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주황 오므랑 비슷한 느낌이었고 촉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핏도 너무너무 이쁘지만 사실 이런 오버핏 티셔츠는 어떤 브랜드를 가도 많이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루엣만으로는 뭔가 소비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진 않았지만 전개하는 컬러들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당장에 제가 착용한 라이트 민트도 아주 이쁘죠. 개인적으로 와이드 팬츠와 매치가 좋았고 이런 컬러감이 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소비할 만할 것 같습니다. 3사이즈 기준 기장은 71.5cm로 베이프하기 아주 좋았네요. 저는 오히려 부야는 이 에센셜 티셔츠가 좋아 보였습니다. 이게 원단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핏이 딱 스탠다드한 세미 오버핏. 나이 상관없이 좀 편하게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라 개인적으로 부야의 티셔츠를 소비한다면 이 티셔츠가 더 살만할 것 같다가 제 결론입니다. 3사이즈 기준 기장은 68.5cm로 살짝 크랍하게 베이프하기 좋았네요. 11번째 아이템은 수아레 올라운드 스티치 반팔입니다. 솔직히 이 아이템을 처음 봤을 때는 수아레가 평소 전개하는 가격보다는 비싸다. 근데 또 궁금했습니다. 비싸다면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솔직히 원래 그 브랜드가 보여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땐 조금 아쉬웠지만 티셔츠만 봤을 땐 아주 멋진 아이템이었습니다. 마감이 되는 부분 모두 스티치로 포인트가 되면서 백판에도 스티치가 멋지게 들어가고 거기다 사이드 절개와 동시에 내기 굉장히 입체감이 있어서 막 포켓을 넣고 화려한 포인트를 준 건 아닌데 뭔가 코디를 했을 때 멋지다고 해야 하나? M 사이즈 기준 기장 72cm로 베이프하기 아주 좋은 티셔츠였는데 혹시나 여기서 좀 더 가격을 할인하게 되면 그때 혹시 구입하게 되시면 절대 후회는 없을 그런 티셔츠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티셔츠만 봤을 때는 너무 이뻐요. 자, 12번째 아이템은 포터리 컴포트 티셔츠입니다. 제가 이제 매번 포터리 아이템을 착용해보면서 느끼는 건 옷 패턴들이 참 완성도가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티셔츠도 어깨 라인을 완벽하게 멋스럽게 빼내고 티셔츠지만 4개 리프터 원단 등 정말 높은 그레이드로 모든 걸 세팅하는 가격은 제법 있지만 요즘 또 티셔츠들이 다른 브랜드들도 비싸게 많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포터리의 가격 정책이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밸런스가 완벽한 티셔츠다. 다만 단점이라면 아니 이건 좀 포터리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요즘 저가에서도 좀 티셔츠를 잘 만드는 브랜드 그런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비교적 선택 가 많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1사이즈 기준 기장은 71cm로 저한테 사이즈감도 너무 좋았고 사실 이 아이템은 저한테 너무 완벽한 티셔츠입니다. 자, 13번째 모이프 베기 포켓 티셔츠. 단품의 티셔츠고 막 화려한 그래픽 플레이는 없지만 좀 이렇게 좀 단품만 입어도 여름 룩이 꽉 찼던 그런 티셔츠였는데 탄탄한 원단감 그리고 이런 위트 있는 포켓 플레이 그리고 약간 누른듯한 인디 핑크 컬러가 아주 이쁜 아이템이었습니다. 당장에 이런 나일론 팬츠에 얹어줘도 어느 정도 스타일리시 함이 느껴지고 사실 저는 여름에 착용할 목적도 있었지만 이런 에크루 컬러 상의와 레이어드 이너를 활용하고 싶어서 영입했거든요. 특히 기장이 72.5cm인데 와이드 팬츠랑 공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좀 룩을 편하게 가져가고 싶을 때 이 아이템을 정말 많이 착용합니다. 와, 드디어 마지막. 이거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얼저그 쿠바이카 티셔츠입니다. 이얼저그에서 올해 좀 이지케어 라인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그런 아이템들을 전개하는 라인입니다. 근데 이 티셔츠가 세탁도 좀 자주 해야 하고 지속 가능하다라는 키워드를 좀 녹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이템군인데 막 빨아도 어깨나 이런 넥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티셔츠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웃핏도 굉장히 멋스럽게 연출되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넥라인이 엄청 튼튼합니다. 약간 티셔츠에 쓸 사양의 립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만들어준 사용된 원단이나 이런 부자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고 좋다. 그리고 이 네이비 컬러가 살짝 군청색 느낌이 들거든요. 퍼플기가 있는. 그래서 이런 컬러감도 아주 매력적이어서 한 장 정도는 소비해볼만 하지 않나. 1사이즈 기준 기장은 70cm였는데 빼입하기 아주 좋은 기장감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와, 갈아입을 때마다 이 마이크를 다시 세팅해야 하고. 오늘 이 티셔츠 영상은 저번 바지 영상보다 좀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좀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냉정하게 피드백을 해주세요. 이런 지표들은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